안녕하십니까. 7.40 역대 총재님, 회장님, 회원 여러분. 신명나는 안타까운 행사에 불러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수 변대경 총재님, 예산 김동준 총재 특별 대표님, 서청주 성재 회장님, 박중협 회장님, 지한 그림 조신희 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스폰서 클럽인 청주 서청주 로타리 클럽 성재 박중혜 회장님께서 개회 선언 및 개회 타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대요, 국회.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 클럽인 청님 마상준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건의 목적은 공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함께 해야 하는 데 있다. 첫째, 공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여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활동 및 사회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위를 통하여 국제 간의 이해와 신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네 가지 표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 진실한가? 진실한가? 둘, 모두에게 공평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셋,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넷,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신 것 같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창립총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로타리안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옥수 변재경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경립 권용산 차기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청운 박보영 차차기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현곡 박종희 차차차기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예산 김돈중 총재 특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석진 김승기 일지역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가와 신희선 4지역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신풍 황병식 5지역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모담 함동현 10지역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창인 김기택 회원증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서련 이밀수 지구대 준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 가회 윤정숙 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 로타리 374공지구 박재철 차기 재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 로타리 클럽 회장 연당 정낙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 로타리 클럽 차기 회장 명지 김미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청주 로타리 클럽 회장 해밀 김대진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양 로타리 클럽 회장 신천 정선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양 로타리 클럽 차기 회장 화정 우인숙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원 로타리 클럽 차기 회장 송원 송만호님 참석하셨습니다. 동청주 로타리 클럽 차기 회장 성진 신백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 와우 클럽 회장 양평 김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 와우 클럽 총무 대원 박병규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 와우 클럽 재단위원장 혜인 김동성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 청남 로타리 클럽 차기 회장 태평 장영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 두선 로타리 클럽 차기 회장 세빛 안영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 한벌 로타리 클럽 차기 회장 아인 김수연님 참석하셨습니다. 리더스 E 클럽 회장 다산 천문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우 클럽 회장 국향 이계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민수 충북지구 JC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택 청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권기창 학부모 연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성초 운영위원회 그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청년 JC 회장 유태상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일보 심연규 이사님, 김정호 편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의 창립에 이르기까지 경과 보고를 예산 김동준 총재 특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창립 과정을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보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옥수 변재경 총재님을 모시고 박명일식에서 발기 준비 모임을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7일 선프라자 1층 라비홀에서 1차 발기인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0일 스폰서 클럽인 소청주 로타리 클럽과 합동으로 참관 주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자로 RI에서 정식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7일 S컨벤션에서 창립총회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표대표 국민과 진조신희 드림클럽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전재현 중재인과 청주 드림 로터리 클럽 전 회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입회 선서는 청주 드림 로터리 진조신희 회장님께서 대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드림 로터리 클럽 전 회원에게도 회장님이 따로 선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옥수 변재현 총재께서 회원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회원패는 청주 드림 로터리 클럽 지안 조신희 회장님께서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원패 청주 드림 로터리 클럽 지안 조신희. 기한은 국제 로터리 정관 제6조 및 동세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4월 27일부로 본 클럽 정회원으로 입회하게 입회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27일 국제 로터리 374 공지구 총재 옥수 변재경. 다음은 창립클럽 회원들에게 로터리핀을 전달이 됐습니다. 회원핀은 총재님, 역대 총재님, 차기 총재님, 총재 특별대표님, 지역대표님, 성재 박준혁 회장님께서 청주 로터리클럽 회원들에게 부착해 주시겠습니다.
의사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수 변정현 총장님께서 클럽 뛰기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창립하기까지의 각고의 노력을 주신 대상 김종중 총재 특별 대통령께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 전달을 했겠습니다. 예상 김종중 총재 특별 대통령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국제 노타리 374를 주고 총재 특별대표 예상 김동중 기아는 평소 일반 노타리하는 정신과 귀찮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 오시던 중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클럽을 창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전 회원의 회원 모두의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4월 27일 국제 노타리 374016 청주 드림 노타리 클럽 회원 일동 다음은 청주 드림 노타리 클럽 지안 조신희 초대 회장님의 응원을 예산 김동중 총재 특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청주 드림 노타리 클럽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지안 조신희 회장님은 충청일보 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언론인입니다. 청주시 학교 운영위원회 이사, 산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충북학교 아버지회 회장, 충북농업연구원 이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며 사단법인 아시아중앙위원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재능기부봉사단 이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브랜드전략회 사무처장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한 조신희 회장님은 다양한 사회활동과 공사단체 활동으로 청주 지역에서 명망있는 언론인으로 청주 드림 노타리 클럽의 초대 회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주 드림 노타리 클럽의 초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고 출발하시는 지한 조신희 회장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안 조신희 회장님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수 변재경 총재님께서 창립 지원금을 제안 조신희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총재님과 제안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경례하도록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청주 클럽 성재 박중혜 회장님께서 창립 지원금을 지한 조신희 회장님께 전달하시겠습니다. 회장님과 지한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전 회원 100% 파운데이션 드림 클럽 재단기부 약정서를 옥수 변정현 총재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옥수 변정현 총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폰서 클럽 서청주 로타리 성재 박준혁 회장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제 로타리 374 공지구 옥수 변정현 총재님, 예산 김돈중 총재 특별 대표님, 그리고 내방 로타리안 및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이 초아의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에 봉사하기 위하여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애써주신 국제 로타리 374 공지구 옥수 변재경 총재님, 예산 김돈중 총재 특별대표님, 그리고 스폰서 클럽인 서청주 로타리 클럽 회원님들과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창립 회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인고의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여 창립총회로 결실을 맺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한 조신희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초대 회장 및 창립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방 로타리안 및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의 숭고한 봉사의 출발점에 함께 있는 저 역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은 앞으로 명품 클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론 넘어야 할 시련과 인내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과 인내의 시간이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을 더욱 단단하고 내실 있는 클럽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폰서 클럽인 우리 서청주 로타리 클럽은 이 모든 것을 같이 하며 아낌없는 지원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회원 여러분, 2016-17회기 국제 로타리 존점 회장님은 로타리 인류의 봉사자 하자는 슬로건을 발표하시면서 우리가 로타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순간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소한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에 하나씩 좋은 일을 하며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로타리가 하는 인류에 대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타리 강령과 더불어 네 가지 표준은 금과 옥조처럼 무겁게 가슴 속에 새기면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생각과 행동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고 유익한 사업과 봉사를 실천하면서 선의와 우정을 돈독히 쌓아간다면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은 분명 명품 클럽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 간의 친목과 우정을 나누며 주위 로타리 클럽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하여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이 374 공지구의 중심에서는 명문 클럽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방 로타리안 및 내빈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타리는 참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지한 조신희 회장님께서 시민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로터리클럽 초대회장 조신입니다. 아,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무너진 평등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달랐지만 고민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번 아름답고 귀중한 마음이 하나둘 모여서 우리 드림 로타리 클럽이 창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해에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남다른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제 드림 로타리 클럽은 중요한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꿈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드림 회원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 끌어주신 옥수 변재경 총재님, 예산 김동중 총재 특별대표님, 또한 뒤에서 모든 성원을 아끼지 않은 서청주 RC 총재 성재 박중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말씀 전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입인 여러분,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에 기울여 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로타리, 드림 로타리 클럽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 로타리 행출사원으로 옥수 변재경 총재님의 시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 글을 많이 인용해 주신 성재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봄의 향기가 충만한 아름다운 청춘의 계절인 4월에 국제 로타리 3740 지구의 신생 클럽으로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의 창립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의 탄생을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신 예산 김동중 총재 특별대표님과 스폰서 클럽인 서청주 클럽의 성재 박중엽 회장님 그리고 조신희 초대 회장님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생 클럽의 창립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경립 권용산 차기 총재님과 청은 박호영 차차기 총재님 그리고 현곡 박종희 차차 차기 총재 당선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대표님과 지구 임원 여러분 그리고 각 클럽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창립 회원 여러분, 우리 로타리는 무엇보다도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회의 범위를 넓힌다로 시작하는 로타리의 4대 강령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타리 강령은 기독교인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금과 옥조처럼 무겁게 가슴 속에 새기면서 실천해 가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타리 강령과 함께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네 가지 표준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진실한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면 아무리 높은 업적을 쌓아도 사상누각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네 가지 표준에 따라 진실한 생각과 행동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고 유익한 사업을 실천하면서 선의와 우정을 돈독히 쌓아간다면 우리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창립회원들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서 희망에 찬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이 비록 우리 지구의 막내 클럽으로 출발하지만 조만간에 우리 3740 지구를 선도하는 명문 클럽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창립 회원 여러분, 로타리 창시자인 폴 해리스는 1917년 아틀란타 세계대회 환영사에서 다음과 같은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개인적인 노력으로도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성취는 많은 사람이 합심하여 노력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인 노력은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인류를 위한 봉사에는 단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합된 노력이 가진 힘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로타리가 경이적인 성장과 확대를 거듭하게 된 기반이 된 것은 초아의 봉사정신과 단합된 노력으로 질병 퇴치와 세계 평화의 앞장선 로타리에 결집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여러 명의 힘을 합쳐 혼자서는 도저히 성취하기 어려운 단합된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창립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순간 로타리 인류에 봉사하자라는 테마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초아의 봉사정신으로 인류에 봉사하는 로타리의 위대한 전통을 청주 드림클럽 로타리안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손을 잡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의 새로운 출범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신 예산 총재 특별대표님과 서청주 클럽의 성재 회장님 그리고 조신희 초대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창립 과정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국제 로타리 3740지구 옥수 변재경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경립 차기 총재님, 청운 차차계 총재님, 그리고 형곡 차차차계 총재님, 그리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창인 김기택 회원관리위원장, 위원장님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 클럽 해준 우리 성재 회장님, 그리고 우리 구담 일본 회장님, 그 이하 모든 회원님들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 지역 대표님, 우리 가와 신희선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석진 김승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충청일보.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들부터 소개드리고 그다음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서청주 로터리 클럽 사찰 형제 김동원입니다. 저희 청취자 오늘 청취자 특별히 그 서청주 로터리 클럽과 우리 청단하는 그린 로터리 클럽 두 분이 두시 둘이 사찰 보겠습니다. 우선 복수 우리 변주경 총재님을 비롯한 예방 로터리 여러분 그리고 예배진지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리면서 사찰은 심심해서 못 보는데 박수 한 번 더 주십시오. 박수를 잘 주셔야 사찰 될 수 있는데 사찰은 또 시간 길은 관계로 또 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드릴 분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번 그 그림 로터리 창립과 참여에 있어서 가장 기쁘실 분, 물론 뭐 여기 당사자분이지만 우리 옥수 대중의 총재님께 우선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때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총재님과 함께 그 우리 축제대표가 매일 술에 쩔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맨날 만나서 얘기하더라고 말이에요. 로터리 회장님하고 우리 클럽 회장님 또 뭐 총재님뿐만 아니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몇 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서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찰 위원장님께 말씀하시면 제가 딴 데 가서 먹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총재님 너무 간단히 하셔가지고 저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드림 로터리 클럽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봉투를 저기 10지역 5당 홍동현 대표님께서 봉투를 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대신하고 저도 약간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립 도중산 창립총재님. 예,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 아까 인사드렸던 차기 총재 권용사입니다. 우리 총재 드림 로터리 클럽 창립 기념식 또 아라의 천장 전수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드림 로터리 클럽이 창립되기까지 우리 애써주신 예산 우리 김선중 경립 대표님 또 우리 서청주 클럽의 박중엽 회장님이시죠? 박중엽 회장님 로고에 치아를 드리고 오늘 이제 첫 깊은 취임식을 하시는 우리 저 조진희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행사 동안에 명단을 보는데 아마 그런 말이 여기 드리는 로터리 클럽이 3740 지구에서 명품 클럽으로 아주 도약을 하지 않을까. 바로 그냥 명품 클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지구에 이제 또 사람, 뭐, 우리 저 통제님이 우리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감는다니까, 우리 저 3740 지구에 금액이 우리 옥수 통제님이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뭐, 회원수는 3월 31일자로 2,980명인가 아마 이제 퇴임하실 때까지는 3,000명이 넘겠지만, 재단 기부에 있어서는 어제부로 69만 불을 해서 우리 3740 지구 내에 생긴 이래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지구가 발전하고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차기입니다. 7월 1일 제가 이제 취임하면 여러분들하고 조합이 같이 또 차기를 우리 3740 기구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할 텐데 그때도 우리 드림클럽 회원님들 또 여기 계신 노타리님들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지구의 발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드림 노타리클럽 창립 기념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립 권용산 차기총장님께 다시 한번 힘내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우리 와우 로타리 클럽 유명 이종범 전 총재님께서도 금일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우리 특결 대표님이 그 이번 고생하신 데 또 일주로 하실 우리 가와 신이선 우리 현지역 대표 회장님 네, 마이크 하드릴 수가 없지요? 예. 오늘 총족 드림 로타리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빈님께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마지막 또 정리할 거고요. 그 경험상 우리 드림 로타리 클럽에 이렇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와주신 데 대해서 한번 경험하시면 더 주의하시나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세계 신승호 사찰님께 마이크 한번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 김동당 우리 첫청주 로타리 클럽 사찰위원장님께 수여를 받은 드림 로타리 클럽 봉사 프로젝트 위원장입니다. 임시적으로 사찰을 맡았는데요. 제가 마치 잘생겨서 저한테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볼 것이고 열심히 하는 데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우리 그 청운 그 박보영 차차기 총장님께 그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운 차차기 총장입니다. 아, 먼저 우리 드림 로타리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청주 로타리 클럽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청주 클럽은 제가 속한 동도 로타리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도 로타리에서 드림 로타리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뜻깊고요. 앞으로 승리를 저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훌륭하게 총재님, 경력 총재님, 역대 총재님들보다 더 훌륭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총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성은 박보영 차차기 총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후배님께서 자꾸 저한테 명단을 주시는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찰 위원장 피곤합니다. 마음은 감사히 받겠고요. 다음은 현국 박종희 차차차기 총장님께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차차기 축제 현국 박종희입니다. 먼저 우리 11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주의적 봉사단체인 로타리아 리더십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 클럽이 서초분주 클럽이죠. 제가 속한 리더스 클럽의 또 스폰서 클럽이기도 합니다. 스폰서 클럽이 서충주 클럽이라 더욱더 많이 모이고 드림 로타리 클럽이 발전하고 제가 리더십을 하십니다. 서충주 클럽에는 유적 부담이라든가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죠. 아마도 드림 로타리 클럽이 발전하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우리 로타리의 전달같이 동사를 통해서 이 나눔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나누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드림 로타리 클럽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만도 말씀을 잘하시고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차트 넘버 원 우리 서청주 로타리 클럽 부담 하강용 전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서청주 클럽 부담 하강용입니다. 오늘은 청약하고 청재위원 비롯한 회장 회우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그리고 드림 창립 때는 그 헌정연수하고 창립 클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같이 오랫도록 로타리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장 여기 최고님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1지역 석진 김승기 대표님께서 마이크 받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드림역 다리클럽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374505 지구의 우수 총재님께서 복합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내일은 저희 예지역에 공룡 노타리클럽, 여성 노타리클럽 창립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이 축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도 이렇게 소개 드렸는데 또 봉수도 준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하고 약간의 그 이연이 있는데요. 그 세계대회 때 또 만나는 창인 우리 김기택 회원중앙위원장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인연이 있습니다. 자, 회원중앙위원장 창인 김기택입니다. 우선 그린 노타리 클럽 창립기념 및 현장 건수 축하드립니다. 우리 옥수 총재님이 복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올해 클럽을 4개씩이나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우선 스폰서 클럽 성재 박종혁 회장님과 클럽 회원들 또 특별대표 예산 김동준 대표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저도 작년 9월에 청주 수학노타리클럽을 창립을 해봤는데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대한 조신희 회장님을 비롯한 31명의 회원님들 이탈자 없이 정말 명품클럽으로 자리매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정말 100년 후에도 명품클럽으로 드림노타리클럽이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장님. 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폐사업부 드림노타리클럽 고치한 조신희 초대장님께서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물론 노타리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야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저 마이크를 잠깐 시선을 돌려주시면 참으로 미모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이크 한번 넘기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드림 노타리 축하드리고요. 멋진 모임 되시길 불러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조신희 회장님 축하합니다. 아 저기 삼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금융보험도 이렇게 또 주셔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박수 받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스포츠클럽 우리 회장님인 성재 박주기 회장님께 자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 노타리클럽 회장 성재 박주기입니다. 먼저 청주 드림 노타리클럽 창립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번의 드림 노타리 클럽 회원님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상당히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의 모임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374호 지구에서도 유난히도 더 돋보이며 또 훌륭한 공사를 할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 소총주 노타리 클럽도 같이 옆에서 후원하면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소통 그린 로터리 클럽 예, 무한 발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분 남으셨습니다. 한 분 그냥 제가 소개시킬 수 있을게요. 저희가 이쪽에다가 비바는 이쪽에서 따봉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비바 해봐요. 비바. 에이, 차기 총재님이. 자, 이러세요. 그런 소리 있어요? 자, 비바 하시는데요. 비바. 아이, 목소리 박사님 선택해 해 주실 거예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비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 따봉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따봉. 자, 그렇게 세 두 번을 할게요. 시작. 비바 따봉 비바 따봉.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 그 드림 로터리 그 지한 우리 조신희 회장님께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를 하지 못했고 짧은 시간 준비해서 프리테스트 준비에 3개월에 저희 드림로타리가 오늘 이어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저희 스포츠 클럽이죠. 삼촌주 클럽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기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옥수 풍대를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예산 김동준 특별대표님 너무 깁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저희가 입었습니다. 이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저희 드림모텔 클럽 전 회원들은 앞으로 봉사, 진정한 봉사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드림을 선택해 영원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권 뒤에 우리랑 같이 합동 뒤에 처음 하셨으면서 우리 회장님 우리 드림 로터리하고 같이 함께 있죠.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이 그리고 잠깐 나가보세요. 회장님 나오시라고요? 그때 노래 부를 때 있어요, 이제요. 예예. 그거는 이제 소통주 로타리 클럽하고 드림 로타리 클럽을 다 합니다,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바 따봉 끝났어요. 예. 자, 박수 한번. 한글로 모두 다 드림이라는 뜻으로
또 저희한테 해주셔서 저희가 그 드림 로터리 클럽으로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음은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드림클럽 첫 번째 주회를 공지합니다. 5월 2일 첫째 화요일 드림클럽 사무실에서 19시에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한 조신희 회장님께서 청주 드림 로타리 클럽 창립총회를 폐회하는 선언 및 폐회 타정을 하시겠습니다. 창립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억되는 그런 리더가 되자는 뜻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아싸!